40.3%의 득표율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초기 지지율은 71%였습니다. 48.6%의 득표율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32%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의 3분의 1이 지지를 철회한 것입니다. 곧 30%도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옵니다.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에 레임덕 수준입니다. 이런 초유의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은 의미가 없고 국민만 생각하겠다고 합니다. 국정 운영 지지율이 국민의 여론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민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오직 기억에 남는 것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뿐입니다. 취임 뒤 면밀히 검토해서 차분하게 추진해도 될 일을 단 하루도 청와대에 있지 않겠다는 고집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인사 대참사에 비견되는 내각 인선은 부실한 사전 검증으로 4명이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사 난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잇따른 부실 인사로 지적을 받자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며 반문도 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태도에서 국민은 쓴소리에 길을 닫은 오만과 불통을 절감했습니다. 이 정부가 소통의 상징이라 여기는 도어 스태핑은 더 이상 소통의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말 실수를 걱정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실 지인 채용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인사 논란은 점입가경입니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친인척과 지인 채용 추가 사례를 찾기 위한 취재 경쟁이 붙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함께 해온 동지라며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의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국민의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지지율의 급락은 권력 사유와 인사 난맥, 경제 민생 무능에 대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정치 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수준의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